아마존의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. 아마존의 유럽 지사는 어디에 있을까요? 바로 룩셈부르크입니다. 프랑스, 독일도 아닌 룩셈부르크? 왜 룩셈부르크일까요?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. 룩셈부르크는 지난 2018년 EU에 의해서 공격적 조세 회피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. 아마존은 유럽에서 지난해 440억 유로를 벌어들였는데 글로벌 법인세는 유럽에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. 룩셈부르크 조세 규정 덕분이죠.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필라 1, 2 이렇게 두 개인데 필라 1은 돈을 번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. 필라 2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%로 하자는 내용입니다. 100년 만에 국제조세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동안 이런 논의가 없었을까요? 있었습니다. 하지만 유럽의 요구에 미국이 늘 반대했죠. 자, 그럼 이 같은 합의가 극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?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만이죠. 쉽게 말해서 미국은 EU가 그동안 원했던 필라 1을 들어주고 EU는 미국의 법인세 최저세율 15% 필라 2를 들어줘서 크게 합의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아직 미세한 조율이 남아있습니다. 필라 1에서 각 나라에 배분할 추가 세율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 같은 문제죠. 또 이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들도 아직 있습니다.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데요. 결과가 궁금해지네요.